새로 되는 기능 중에 하나가 그 이지 랜딩입니다. 이지 랜딩. 디폴트는 오프되어 있기 때문에 이거를 일단 베타벨트 설정에 들어가서 조금 바꿔보고요. 베타플라이트 CLR 명령에 들어가서 믹서 그냥 믹스 타입 나오죠? 믹스 타입을 이지 랜딩 이지 랜딩으로 이제 변경을 했습니다. 기본적으로 기존에는 에어 모드를 상시 활성화를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랜딩을 할 때 KID가 개입을 해서 지면에서 이제 통통 튀는 현상이 있어서 랜딩이 좀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슬라이드를 아니면 회전하면서 이제 디스아밍을 해서 착륙을 시키는데요. 이제 랜딩 기능은 스로틀이 0이고 롤 피치 이제 스틱이 중립에 있을 때 아이템을 감소시켜서 그 충격을 이제 감소시켜주는 그런 역할을 해줍니다. 그래서 쉽게 랜딩을 할 수 있게 해줍니다. 한번 보여드릴게요. 차이 나죠? 이제 랜딩 리미트 값으로 강도를 조절할 수 있습니다. 디폴트는 5, 값이 높을수록 공중에서 안정성이 향상되고 값이 낮을수록 착륙시 바운딩이 줄어듭니다. 앵글 모드로 날린 건데 이제 앵글 모드도 많이 바뀌었어요. 과거에는 이제 회전을 하려면은 요하고 롤을 이제 함께 혼합해서 했어야 되는데 지금은 요만으로 이제 수평 회전이 가능하게끔 변경이 됐기 때문에 사실 기존에 이제 앵글로 날릴 때 하고는 완전히 좀 느낌이 달라요. 분명히 적응을 하면은 시네마틱 촬영에서 앵글 모드 사용하는 게 굉장히 좀 편할 것 같고요. 기존에도 이제 앵글 각도가 25도로 제한되어 있던 것을 지금은 기본 이제 60도까지 변경이 됐기 때문에 속도도 훨씬 빠르고 반응도 굉장히 빨라졌습니다. KID 튜닝 탭에서 강도와 앵글 제한 각도를 설정할 수 있고요. CLI 탭에서 앵글 관련 명령을 살펴보면 앵글 어스 레프는 100을 0으로 변경하면 기존과 같아집니다. 호리즌 모드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호리즌 모드도 많이 바뀌었죠. 과거에 기본 앵글 모드에서 각도에 큰 변화가 있을 때만 이제 앞으로 해서 360도 이제 플립이나 이렇게 가능했었는데 이제 4.5에서는 기본적으로 이제 아크로를 배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크로 기능을 사용하면서 스틱을 이제 중립에 놓았을 때는 앵글처럼 이제 수평을 유지하는 이렇게 지금 약간 좀 생소하게 좀 바뀌었습니다.
바뀌었어요. 이게 유용하게 쓰일 때가 좀 있을 것 같긴 한데, 뭐냐면은 앞으로 비행을 하다가 그때 동작을 잘못 취했을 때 다시 수평 상태로 되돌리려면 이제 수동으로 키를 이제 조작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당황하면은 그렇게 못할 경우가 있는데, 스틱을 중립에 놓기만 하면 이제 수평을 유지하게 되기 때문에 이제 빨리 수평을 유지하는 데는 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익숙해지면은 아크로보다 괜찮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은 듭니다. 근데 스틱을 이제 자주 중립에 놓는다고 하면은 좀 불편할 수도 있겠죠.